알려줄 거지? 응심이랑 태풍이는 죽이 잘 맞는 친구다. 그런데 요즘 태풍이가 이상해졌다는데. 나는 모르는 너의 비밀.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론은 호영이 멋지다고. 또 기승전 호영이냐? 응심아 안녕. 어? 아이쿠 눈 부셔라. 태풍아. 렌즈 끼고 왔네? 렌즈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응심이가 쓰지 말라고 해서. 진짜? 농담도. 설마 내가 쓰지 말라고 했다고 안 썼겠냐? 그래 농담이야. 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만. 응심이 말에 안경을 안 썼다고? 설마. 태풍이가 응심이래? 좋아한다. 야야 말도 안 돼. 아 누가 들을까봐 겁난다. 야 그러지 마. 좋아하니까 친구인 거지 뭐. 아니야 태풍이는 날 좋아하지 않아. 예전엔 친했었잖아. 니들 내가 얼마나 예리한지 알지? 내 눈치는 못 속여. 들어봐 그저께는 말이지. 태풍아 뭐 먹고 있어? 같이 먹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너 뭔가 만난 거 숨어서 먹고 있는 거 다 봤어? 아니야. 치사하다 메롱. 진저가 내 친구라면 그럴 수 있냐고. 맛있는 건 나 혼자 먹을 거야. 뺏기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냐고. 젤리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진정한 친구 아니냐. 유라라죠. 얘기 안 끝났어. 너무 재미없어서 나도 끝난 줄 알고. 아니거든 이제 시작이야. 어제는 이런 일도 있었어. 응심이? 태풍아! 태풍아! 왜 도망가? 태풍아! 태풍아! 왜 이렇게 빨라? 대체 왜 도망가는 거야? 왜? 응심이다! 도망가자! 저기! 태풍이 왜 도망가는 거야? 즉! 태풍의 마음은 이런 거야. 응심이랑은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 보기 싫거든. 이래도 내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있냐고! 네, 그럼 3번 문제의 답을 응심 학생이 말씀해 보실까요? 뭐가요? 뭐야? 날 비웃는 거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참, 이번 체육 실기 시험 팀은 다 정해졌죠? 네. 난 밴돌이랑 짝됐어. 넌 누구랑 짝이야? 난 울자. 응심이인 태풍이랑 짝이지. 선생님, 체육 시험 짝 바꿔도 돼요? 뭐라고? 특별히 같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요. 저는 밴돌이랑 하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나랑? 저도 그렇게 할래요. 나랑 체육 시험 짝도 하기 싫다 이거지. 응심이인 화장실 들렸다 온댔지? 응. 응심아 여기야 여기. 여기 내 자리지. 잠깐 여긴 안 돼. 미안. 아니야 그렇게 싫으면 여기에 앉지 뭐. 뭐야 나 왜 여기 앉아
있어? 나랑 마주보고 먹자고. 그렇게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거야? 우리 개구쟁이들의 우정! 밥이나 받아올게. 야,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응심이랑 같이 먹을 뻔했잖아. 잠깐, 응심아. 나 아직 안 먹었으니까 이걸로 먹어. 내 건 새로 받아올게. 나 간다. 그러지 마. 뭐야? 맛난 반찬은 다 먹어놓고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태풍이 너 그렇게까지 나 싫었어? 나랑 같이 앉기도 싫고 반찬도 뺏어 먹고. 태풍이다. 뭐야? 너 혼자 몰래 먹고 있는 거야? 누가 뺏어 먹을 거 봐 겁나서 음악실에 숨어 먹어? 으유. 태도에서 너무하잖아. 가서 확 놀래켜줘야겠다. 야, 너 혼자 먹냐? 태풍이 너 어디 아파? 야! 너 코피 흘렸어. 누구야? 우리 태풍이 괴롭힌 놈이 맨돌이지? 누가 내 욕하나? 아, 또 변응심 아니야? 빨리 코피 닦아. 괜찮아, 이 정도 코피는. 응급처치는 됐고.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다. 119! 아니다, 먼저 야무실에 가자. 자, 엎혀라. 남자 한 명쯤은 거뜬히 업으니까. 빨리 업이라니까. 어? 왜 웃어? 귀여워. 내 등이 너무 넓어서 그래? 내가 한등짝해. 미우는 거야? 넌 내가 정말 싫은가 보다. 뭐? 괜찮으면 나 먼저 갈게. 아니야! 내가 왜 널... 내가 너무 싫어서 먹을 것도 혼자 먹고 불러도 도망가고 밥도 옆에서 먹기 싫어하고 체육장도 바꿔달라고 하고. 그래 뭐 사람마다 취향이란 게 있으니 모두가 다 내 매력에 빠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서운했다. 간다. 아니야! 좋아해! 어? 좋은 친구라고. 널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그래? 그때 도망간 건 코피가 나서. 허약한 모습 보이기 창피해서. 응? 왜? 실은 귀여우면 너무 멋있지. 난 그렇게 강한 사람이 멋지더라. 든든하잖아. 맞아. 네가 약한 건 싫다고 해서. 그리고 혼자 만난 거 먹은 거 아니야. 그건 코피 멈추는 약을 먹은 거였어. 약 먹는 모습 보면 허약하다고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런 게 어딨어. 약만 먹으면 아픈 건 괜찮은 거야? 일주일 먹으면 낫는데. 다행이다. 어쨌든 우리 여전히 좋은 친구지? 체육 시작하겠다. 빨리 가자. 근데 너 내 반찬 뺏어 먹었지? 나랑 같이 앉기도 싫어하고. 그게 싫음. 여기 내 자리지. 다리에 껌이. 잠깐, 여긴 안 돼. 그렇게 싫으면 여기 앉지 뭐. 저 자리엔 초콜릿이. 나랑 마주보고 먹자고. 호박 싫어. 응심이도 호박 완전 싫대. 난 만난데. 응심은 호박 먹으면 좋은데. 나도 호박은 싫은데. 응심아, 이거 먹어. 그런 거였어? 맞아, 나 호박 먹으면 체. 나도 네가 내 반찬 뺏어 먹은 건 줄 알았어. 그럼 체육장은 왜 바꿨어? 내가 체육 잘 못해서 나 때문에 너 점수 깎일까 봐. 태풍아. 응심이
친하게 지내는데? 친한 친구인 거 맞네. 역시 싫어하지 않았어. 누구? 변응심? 당연히 싫어하지. 응심을 누가 좋아하냐? 야, 변응심! 얘들아, 조심해! 누구야? 우리 태풍이한테 피구공 던진 놈! 피구는 원래 공으로 맞추는 거거든! 너구나, 밴드 밴돌이! 변아! 응심 슛! 우와! 출하는 날 엄마 몰래 치킨을 시켜 먹었다. 그런데 세상에 맙소사 치킨이 치킨집 미소년 다녀오세요. 영심이는 학습지 다 풀어놓고 응심이는 숙제 끝내놔. 네. 만세 잘했다. 언니 어서 라면 끓여 먹자. 그래, 라면 하면 이 변응심 아니겠니? 라면 안 돼! 밥 먹어! 이제 완전히 가셨어! 맛난 거 시켜 먹을까? 치킨 시켜 먹지 마! 어디서 나는 소리야? 여기서! 냄비 안에 국 있으니까 데워 먹고 설거지 바로바로 해놓고 무서웠다. 반지가 빌려준 건데 저런 무서운 기능이 있는 줄 몰랐네. 우리 이걸로 M&M 오빠 노래 듣자. 그래. M&M 노래 틀어줘. 찬유 오빠. 야, 찬유는 내 건데 왜 네가 좋아해?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넌 원래 박스타 팬이었잖아. 왜 자꾸 나 따라하냐? 내가 언제? 나는 M&M 노래가 좋아서 좋아하는 건데. 으휴, 이 따라쟁이. 너 때문에 스트레스 쌓인다. 스트레스를 풀려면 풀려면 맹풀 치킨! 치킨값은 언니가 한 번만 봐줬다. 우가 우가 언니짱, 우가 우가 언니짱, 우가 우가 언니짱. 내가 돈 내니까 네가 시켜. 여기 777-7번지 짱짱 엄청 매운 불치킨 한 마리요. 콜라는 살찌니까 제로 콜라로. 야! 언니가 맛있으면 뭐랬어? 영 칼로리! 콜라는 다이어트 말고 그냥 콜라로요. 야! 언니랑 놀면서 TV 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치 그치. 엄마 있었음 이렇게 거실에 누워 TV도 볼 수 없어. 맞아 맞아. 응심! 영심! 자매 들어! 치킨입니다. 네. 우야, 치킨 받아와. 언니, 나 지금 꼬리 엉망이라 언니가 좀 받아와라. 꼬리 뭔 상관이야. 하긴 네가 좀 꼬리 말이 아니긴 해. 치킨 배달 왔습니다. 언니, 뭐가 이렇게 화내? 13,000원입니다. 미소년! 치킨값 여기 있사옵니다. 콜라는... 어쩌죠? 깜빡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깜빡해서... 괜찮아요. 그냥 콜라 안 먹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추하다의 뜻은 옷차림이나 언행 따위가 지저분하고 더럽다, 외모 따위가 못생겨서 흉하게 보이다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나 그 오빠 팬될래. 뭔 소리야,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또 나 따라하네. M&M도 내가 좋아하니까 좋다고 하고 말이야. 그건 그거고, 저 오빠는 내가 찜콩. 안돼. 정, 그럼 대결해서 정하자. 그러자. 다 풀었다. 벌써? 다 찍은 거 아니야? 야, 100점이다! 언니는 50점! 내가 이겼다! 그런 게 어딨어! 나한테 너무 불리해! 뭐가? 네 문제집이잖아! 그럼 네가 유리하지! 어? 그런가? 그럼 언니 문제집으로 다시 대결해? 됐고! 이 대결 무효일세! 치킨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까 또 시켰지롱! 어쨌든 이겼으니까 내가 나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결해. 이번엔 다른 걸로. 빈보 대결이다. 어때? 제법인데. 하지만 날 이기려면 멀었어. 헐. 실패. 다음에도 내가 나간다. 치킨집이죠? 여기 방금 시킨 777-7번지인데요. 아, 또 시켜? 엄청난 게 매운 불치킨 한 마리 더요? 네? 안 돼. 이대로 영심이만 치킨을 받게 할 순 없어. SOS! 우정의 힘이야! 얘들아, 우정의 힘이 필요해! 오케이! 영심아! 얘들아, 고마워! 결어보자. 그런 게 어딨어? 대신 뭐로 대결할지는 영심이 네가 정하게 해줄게. 좋아. 그럼 다음 대결은 춤으로 하자. 춤? 그래. 손쉽게. 치킨 왔습니다. 나도 치킨. 제 문제가 언제야? 그건 우와, 짱 맛있어. 언제야? 그건 나기라 치킨 배달했어. 짱 맛있어. 네가 받으면 어떡해? 언제 언니 미워. 그 오빠가 그렇게 잘생겼어? 너무 멋이야. 뭔가 빛이 반짝. 금반지. 어쩔 수 없다. 돼지저금통을 깨자. 이번이 마지막 대결이야. 자, 음식 영신전의 댄스 대결이 있겠습니다. 네. 댄스 동영상을 찍어 올려 추천과 댓글을 많이 받으면 이깁니다. 이기는 사람은 다음 치킨 배달이 오면 받아올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치킨집 오빠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영심이의 댄스! 네, 음악방송 감독 금반지가 촬영하겠습니다. 그새 장래 희망이 또 바뀌었군. 나는 춤신, 춤왕, 댄싱 퀸! 됐어. 벌써요? 이제 우리 차례다. 뭐야, 백댄스 해주는 게 어딨어? 우리의 우정을 방해하지 마. 맞아, 우리는 영원한 삼총사랑. 우정 포에버. 와, 변형신충 되게 멋져. 아니, 얘는 무슨 너튜브에서 사냐? 내 건? 그래도 무플보단 밴돌이 악플이 낫다. 777-7번지고요. 후라이드반 양념반이야. 만나겠다. 치킨이 배달하는 시간까지 더 많은 조회수와 댓글을 받은 쪽이 이깁니다. 치킨 배달 왔어요. 영이야. 조회수 4, 댓글 하나. 안돼. 이겼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건 언니가 숨겨둔 성적표 사진! 야! 빨리 폰 이리 안 내! 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언니 성적표 사진은 엄마에게 보내진다! 안 돼! 영심아! 그러면 안 돼! 응심이는 이번 시험 엄청 못 봤어! 맞아! 완전 폭망이야!
번에 잘못 눌러서 우리 반 단체 톡방이라도 잘못 올리면 큰일이라고. 엄마는 물론 언니 단체 톡방에도 올린다. 안 돼. 언니를 당하기 싫으면 치킨은 내가 받는다. 네가 그걸 뿌리는 순간 나도 이 학습지를 없애버릴 거야. 안 돼. 학습지 안 풀면 엄마한테 혼나. 야, 동생 학습지 뺏는 건 너무 심하다. 누가 내 거 좀 뺏어줬으면. 얘들아 배달. 그래, 학습지야 사라지면 땡이지만 이 성적표는 과연 그럴까? 응심아 줄게. 야, 변형신. 나 보낸다 안 낸다. 우리 찢어봐. 그냥 우리가 받을까? 내가 줬다. 치킨 왔습니다. 양념반 후라이드 반 12,500원입니다. 네! 이놈 감사합니다. 저기요! 네? 치킨! 치킨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걔한테 속지 마요. 영심이가 지금은 좀 공부를 잘할지 몰라도 7살 때까지 입을 옷을 뺐대요. 으이씨! 그걸 말하면 어떡해! 언니는요, 성적표도 막 숨기고요. 이모가 준 용돈도 엄마한테 숨기고 그걸 엄마는 오빠도 굿즈 샀대요. 그것도 막 똑같은 지역 10개씩 샀대요. 쟤는 엄마 몰래 불량식품 사먹고요. 언니는 학교도 다 빠지고 뮤직나라 공개방송 보러 갔어요. 쟤가 더 나빠요! 아 참! 쿠폰! 하루에 네 번이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 밥 먹으라니까 치킨을 시켜먹어! 불량식품 사먹고 용돈으로 굿즈 사고 학원에 빠졌다고? 자자 엄마 진정하시고요. 그게 싫으냐? 성적표는 언제 받은 거야? 너 그새 보냈냐? 모르고 눌러버렸나봐. 영심이 너! 거기 가! 이놈들아! 그렇게 응심이 자매는 엄마한테 엄청 혼이 났고 치킨집 오빠도 알바를 그만둬서 더 이상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응심이 자매는 피자 배달 왔습니다. 미소녀 여전히 대결 중이다. 여기 구독 눌러줄까지? 우리 반 친구 빵소라는 인기 연예인이다. 아무도 못 알아보긴 하지만 그런데 빵소라에게 안티팬이 생겼다. 빵소라의 안티대첩. 내 이름은 빵소라. 난 연예인이다. 인기 절정 걸그룹 미녀 시대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멤버. 난 아니지만 나름 독특한 캐릭터로 소수 마니아 팬들에게 인기가 제법 있는 아이돌이다. 미녀 시대에서 개성을 담당한다고나 할까. 미녀시대의 우유빛깔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프린트 헨입니다. 국민 여동생을 담당하는 캐트쥬니입니다. 저는 개성을 담당하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 거리를 혼자 걷는 소소한 즐거움은 포기해야 한다. 쌈내 달라고 하면 미쳤냐? 안 우네요? 아니, 넘어질 때 표정이 웃겨서. 유명이는 피곤해. 빵소라 하루는 너무 바쁘다. 빵소라 오늘 스케줄 없어? 음악 방송 안 나가? 그러고 보니 미녀시대에서 인기 있는 애들만 뽑아서 유닛 미녀시대 X로 따로 활동하던데. 내가 워낙 바빠서 걔들만 따로 활동하기로 했어. 미녀시대에서 소라빵을 제일 좋아하는 빵소라입니다. 소라빵 먹방쇼!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가끔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다. 아, 빵소라 개인 방송 열심히 하냐? 시청자 수가 3명! 지금 우리 셋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빵소라, 그냥 여기 와서 같이 먹어. 오늘은 휴일! 모처럼 스케줄도 없는 한가한 날! 우아한 취미생활을 즐겨볼까나? 취미는 바로 댓글 달기! 빵소라 언니 남나? 예뻐요!
하나도 없군. 이미지가 짱 좋아졌어. 난 미녀 시대에서 빵소라가 제일 좋더라. 국민 여동생은 빵소라지. 또 뭐가 올라왔나 검색해보자. 응? 야! 소라소라 빵소라 왜 한숨이야? 너 안티팬이 생겼어. 안티팬? 그것도 인지도가 있어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요즘 빵소라 인기가 많아진 건가? 그치? 어쩐지. 그래서 안티팬이 생긴 거였구나. 그래, 어련하시겠다. 근데 안티팬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데? 어? 내가 이상하게 나온 장면들만 웹자에서 올리고 있어. 야! 여자의 손 뜨고 뽀뽀 갔어. 마이 아이즈, 꿈에 나오면 어떡하냐. 난 컵라면 못 먹을 것 같아. 못 먹는 음식 하나 추가요. 그 정도냐. 그런데 해상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그게 여기서 캡처한 것 같아. 이걸 캡처해서 올린 거구나. 너무해. 내 검색 신공을 발휘할 때가 왔군. 찾았다. 와, 내 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빵소라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반스타를 찾았어. 오, 그럼 이 반스타 주인이 바로 빵소라의 눈 뜨고 못 봐줄 엽기 이미지를 올리는 안티팬? 이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내 흑역사! 어떻게 팬들이 제일 능할 텐데! 괜찮을 거야. 조회수가 1위야. 와! 신경탈 썼던 사진까지 올렸어! 이거 너였어? 이게 너란 걸 알 정도면 진짜 팬 아니야? 어? 그래도 이건 괜찮은데? 아이스크림이잖아. 이거 미녀시대 멤버네 잘 모르는 거란 말이야. 어? 여기도 뭔가가. 빵소라 지놈이. 내 친구 빵소라 어떡해. 이래서 인기가 많아졌구나. 팬보다 니들이 더 미워. 근데 이 정도로 빵소라 사진을 많이 올리는 팬이면 정말 빵소라가 좋아서 올리는 거 아닐까? 그러기엔 올리는 것들이 좀 보기 흉해. 야, 우리가 나서야 할 때야. 너의 그 안티팬 우리가 잡아줄게. 정말 고마워. 오랜만에 치료 좀 해볼까? 좋지. 이 사진을 봐. 우리 반 교실이지. 어머, 그러네. 이 옷을 입었던 날이 언제야? 글쎄, 내가 연예인이라 옷이 워낙 많아서 언제인지 잘 기억이. 늘 같은 옷만 입던데. 바로 이 딸기 우유가 힌트야. 냠냠이가 상을 탄 기념으로 모두에게 딸기 우유를 돌린 날. 맞아, 곰보빵도 냠냠이 오빠가 돌렸잖아. 응, 그럼 지난주겠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지난주에 교실에 들어와서 빵소라의 흉한 모습을 찍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우리 반 학생들. 아니, 그건 아니야. 진짜요? 이건 전에 우리 학교에서 걸그룹 미녀시대가 찍었던 방송의 캡처본이야. 즉, 누구든 캡처할 수 있지. 그럼 안티팬을 어떻게 찾지? 좀 전에 밥 먹었는데 왜 이러지? 아무튼 이 팬은 정말 부지런한 거 봐. 이렇게 빵소라를 쫓아다니기도 힘든데. 그래, 이 안티팬은 상당히 부지런해. 빵소라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나타날지도 몰라. 근데 나는 행사가 빵집 행사 하자. 빵집. 너 이 와중에도 먹을 걸 생각하는 거. 가자 빵집으로. 자, 이제 이 빵집 앞에서 노래하는 거야, 빵소라. 반스타에 오늘 행사라고 올렸지? 그러긴 했는데. 그 정도의 열성팬이라면 꼭 올 거야. 내 땅엔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한 가지만 고르라는 건지. 나타났다! 거기 서! 너였냐?
지영사 수감. 응? 응? 수갑은 없는데. 수갑은 또 무슨 소리야? 방금 네가 내 사진 찍었지? 난 셀카 찍었거든. 뻥치시고 있네. 왜? 밴돌이가 이렇게 자기애가 강할 줄이야. 그러게. 와! 어? 이건! 범인은 바로 여기 있다! 바로 저 사람! 잡아라! 놓쳤어! 미치도록 잡고 싶다. 너무 뛰었다니 힘들어. 이건 왜 따라온 거냐? 우리에겐 번스터가 있잖아. 여기 힌트가 있지 않을까? 오, 맞다 맞다. 와, 그래서 10장이나 더 올렸어. 엄청난 번스터 중독자야. 보통 녀석이 아닌데 도망가면서도 계속 올렸어. 어? 여기는 어째 길이 낯설지가 않네. 너희 집 가는 길인데. 이럴 수가! 알았다. 안 캡는 냠이냠이 냠이냠이. 난 아니야. 어? 번스터의 사진이 떠올라고 있어. 이것 봐. 집에서 즐기는 딸기 우유래. 범인이 냠냠이 집에 들어가서 냠냠이 딸기 우유를 마시고 있는 거야? 용서 못해! 가만히 앉아! 저기 문이 열려있어! 저긴 우리 오빠 방인데? 오빠도 빵순 안티팬이었어? 뭐? 무슨 소리? 나는 빵소라 1호 팬이거든? 빵소라다! 나의 1호 팬? 그럼 왜 이런 걸 캡처했어? 그거 미녀시대 스쿨라이프 256편이구나. 보다가 너무 귀여워서 그만. 귀엽다고? 나에게도 팬이 생긴 거야? 죄송합니다, 빵소라님. 싫으시면 싹 다 지울게요. 말씀만 하세요. 네, 지워주세요. 으이구, 빨리 지워. 그리고 앞으로는 저한테 물어보고 올려주세요. 네? 그래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빵샤님. 빵샤? 그게 뭐야? 내 애치. 그럼 똑똑 아이디 좀. 내 아이디 알려드리면 할 거지만 연락하지 마세요. 장찬 오빠는 알고 보니 빵소라의 안티팬이 아니라 1호 팬이었다. 이상한 캡처 이미지만 올리는데도 빵소라는 팬이 생긴 게 좋은가 보다. 어쨌든 둘 다 좋으니 오늘은 해피엔딩.